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피신의 상황 속에서 바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그 제사장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다가 벤메르학에서 이제 어저께 블레셋 사람을 만나고 이때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언약궤 장막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윗의 궁전에서 지금 이제 황금 사원이 있는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터에 장막을 다윗이 세웠고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윗왕이 궁을 버리고 피신한다는 소식을 들은 레위 지파들과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다윗과 그 피신의 그 길을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과 사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쫓으려고 다윗과 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다윗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언약궤를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그 예루살렘 언약궤 장막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쫓지 말고 바로 언약궤를 지키고 또 제사를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면 특별히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바로 아히마스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소식들을 나에게 전달해 다오. 그리고 아무리 압살롬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너희들 제사를 주관하고 언약궤를 바로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판단을 내린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에 시작이 될 때에 엘리의 두 아들과 그 제사장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우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엘리 제사장은 그 움직이지 않았던 오랫동안 300여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기와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자기가 아무리 피신 생활을 하고 도망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리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거룩한 그 법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용서해 준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성막인 그 언약궤 앞에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통의 길을 걷게 될 것인데 나는 그것을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으로 비롯된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달게 받겠다. 이런 태도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장막을 더욱더 존중하는 자기 상황보다도 그 신앙의 출발인 그 장막을 더욱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감람산, 이제 기드론 골짜기와 그 강을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뒤에 있는 우리 배경처럼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이렇게 맨발,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그 산을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머리에다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또 고통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거나 죄를 고백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리고 옷을 찢고 뭐 이렇게 회개의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이 바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감람산으로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신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왕의 태도를 통해서 다윗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다면 다시 그 성전 언약궤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서 이 고통의 길을 떠나고 있는 그 나이 많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태도, 참 용기 있는 태도, 아름다운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일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바로 다윗과 같은 신실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제 궁을 비우고 정말 아들로부터 피신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성막에 있어야 될 것을 권고하면서 제사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믿음 중심,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준다면 다시 그 언약궤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가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그 길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